자, 이제 시장 풀이 들어갑니다. 오늘 목요일이니까 알파 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과 함께 시장 소문도 좀 알아보고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갈 길이 바쁜데 또 복병이 나왔어요. 국내 코스닥 시가총액 2위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네. 네. 일단 보도가 나왔으니까 네.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내부자 거래에 대한 이슈가 등장했고 화재에 네. 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 뭐 오비락처럼 내부자 이슈를 덮기 위한 화제 이런 얘기까지도 흉흉한 소문이 흉흉하네요 진짜 네. 소문은 참 별의별 그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 해서 네.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게 뭐 시장 심리가 튼튼하고 안정적이면은 이런 얘기는 묻혀버릴 텐데 네. 지금 보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뭐 글로벌도 네. 마찬가지지만 추세가 지금 무겁잖아요. 네. 그럼 악재는 굉장히 커져 보이고 호재는 그냥 뭐 사그라져 보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가격 낙폭도 크고 에코프로비엠의 뭐 본질적인 그 양극재 생산 능력이야 아직까지는 뭐 크게 훼손되지는 않겠지만 이미지가 네. 좀 문제가 되겠죠. 그쵸, 상당히 네. 타격이 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 이 판단을 참 이게 좀 애매하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 대표다 보니까 회사의 어떤 전망치에 대한 부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알고 이 물론 내부자 그런 정보를 알고 네. 매수를 했다라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조금은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근에 뭐 카카오를 예를 들어서도 죄송한데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고점에서 고점 전후에서 팔고 나왔다 이렇게 되면 좀 문제를 삼아야 되겠지만은 네. 이게 어쨌든 회사를 좋게 보는 입장에서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비해서 일단 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그 법리학적인 관점에서 제일 하고 순수하게 일단은 그 CEO 관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매수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문제가 됐듯이 카카오가 문제가 됐던 것처럼 네. 이거는 만약에 그러니까 공교롭게 해서 참 고점 부근에서 이 대주주, 그러니까 CEO를 중심한 임직원 어떤 매도가 나왔다. 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팔 계획이 없다라면은 이거는 순수하게 회사의 전망을 보고 매수했다라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게 법이라는 게 상당히 좀 애매한 게 보통 형법과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기승전결 결과가 이게 확정이 거의 돼 있습니다. 이게 거의 바뀌지 대법원에서 판례가 바뀌지 않는 이상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민법 특히나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애매한 게 그 어느 판사 어느 성향 이게 다수론이 되냐 판례가 되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너무나 많이 달라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자 그래도 어찌 보면 민법적인 측면에서 좀 그러니까 뭐 형사법적인 측면이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민법적인 측면에서 예전에 해석을 해보자면 어쨌든 이게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민법적인 측면에서 좀 측면에서 봐야 접근해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건 좀 누가 어느 판사가 되느냐 그리고 다수론이 되느냐 뭐 판례가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지 대한 부분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논란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도드라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감히 뭐 법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순수하게 뭐 CEO 입장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그 좀 전에 대주주 지분매도 이런 네. 측면까지 안 갔다라는 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조금은 너무 안 좋게 볼 필요가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 개인적인 좀 생각을 네. 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 시장에 네. 이제 지라시나 네. 소문 많이 나오죠. 출처는 분명하지만 화재 이후에 저 지라시 정보 채널들에서 많이 이야기는 해서 물론 이제 확산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네네. 읽어보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모 매체, 다른 매체 저쪽에서 확 터뜨렸군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주주라 할지언정, 임직원이라 할지언정 네. 주식을 사고 팔고를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쵸, 네.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네네. 근데 이제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고지를 하면 되거든요. 네네. 아, 나 사겠다. 네. 그리고 팔겠다, 미리. 네. 뭐 그리고 또 정보의 어떤 그
개연성에 대해서 네. 날짜를 명확히 하고 네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린 규정이 조금 모호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신 법리적으로는 네. 애매모호한 부분. 그런데 이제 저렇게 매체에서 터트려 버리면은 그냥 나쁜 이게 가십거리가 되거든요. 나쁜 회사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실적인 예로 그 예전에 내추럴 엔드텍 백서 사태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것도 결국 대법원 가서 무죄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런데 네. 사람들은 무죄는 아무도 관심 모릅니다.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백서 사태 있었다는 것만 생각을 하지. 그러고 나서 소위 말하는 주가가 엉망이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을 매수하는 건 나쁘지가 않습니다. 단지 여기에 반칙이 있었느냐 없느냐. 그렇죠. 거기에는 좀 판단을 좀 해줄 이게 해줘야, 조금 더 들어가 네. 보면은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도 그래서 보도를 언급할 때는 굉장히 네네.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네네. 물론 좋은 호재야 네. 아, 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악용이 되는 경우는 공매도 하고 그렇죠. 엉켜가지고 저렇게 때려버리면은 주주 피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상당하죠. 그렇죠. 네. 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일단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은 물론 소폭은 더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네. 에코프로 HN인가요? 네, 그거는 올랐더라고요. 네,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하고 법리적인 거하고는 좀 다르다. 네. 네. 그건 좀 참고하시고 워낙 많은 주주분들이 계시니까 그쵸. 그런 주주분들의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하여튼 뭐 별 흉흉한 소문이 다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볼 거는 리뷰를 하나 조금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인텍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네. 어제 소문이지만 기관 네. 스몰캡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가지고 네. 조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요 내용을 그때 다 못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죠? 그때 당시 ICCU를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그 BMS CMU 그리고 인버터 PCB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부분은 시간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언급을 드렸는데, 제가 그 지금 기억나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때 말씀 못 드린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BMS CMU 그리고 인버터 PCB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쉽게 얘기하면 그거 아닌가요? 네네. 그러니까 AC 교류 전원을 DC. 바꾸고 직류로 네네. 바꾸고 DC를 AC로 바꿔야 되는데 네네. 이게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면은 가정용 충전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충전소가 구비되어 있으면 되지만 네네. 우리나라 그 구조상 연립주택 같은 것들이 많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럼 가정용 전원을 끌어와서 차량에 충전할 때는 네. 이 교류 전원이 직류 전원으로 바뀌어야 되고 네네. 차 안에 충전됐던 거를 또 빼내려면은 네. 요게 HDC 그게 컨버터잖아요. 네. 아, 그 컨버터의 PCB 마더보드에 들어가는 네. PCB를 인팩이 그렇죠. ICC요. 세 개를 그게 ICC요. 네. 네. 하고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이제 독점 공급은 아니고 앞으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건데 BMS CMU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배터리 모듈에 장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높은 전압과 그리고 열이 발생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지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제어를 하는 어떤 또 그 기술이 필요한데 그거를 관리하는 그걸 제어하는 PCB가 방금 말씀드린 BMS CM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모니터링 회로 기판이라고 좀 언급을 드렸는데 그런 관점이라 보시면 될까. 그래서 이 전압이 측정이 되게 되면은 BMS ECU 쪽으로 이게 전송이 돼서 이게 제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사항 말씀드리면 그 아이오닉 5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6개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롱 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 8개 정도 BMS CMU가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6도 이제 노출이 됐던 것 같은데 디자인 뭐 장난 아니던데. 네,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인펙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아직도 1,200억인가요? 좀 네, 싸고 많이 싸죠. 신선한 기업이라서 이제 네. 뭐 물론 지금 시장이 우여곡절이 있지만 네, 네. 뭐 내부 이렇게 밑에 흐름들은 네. 새로운 것들을 이제 찾자 준비하자. 현대차가 디자인이 참 좋아진 게 그 벤틀리에서 디자인을 모셔도 될 것 같거든요. 물론 논란도 네. 있지만 거기도. 그래서 그 벤틀리 디자이너를 데리고 온 다음에 처음 난 작품이 펠리세이드입니다. 아. 펠리세이드 그다음에 소나타 이런 부분인데 그 뒤부터 보시면 이 그 현대차 브랜드 제네시스 포함을 해서 디자인이 상당히 좀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디자인 같은 경우 특히나 또 사람의 시각적인 부분을 또 자극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정말 잘 데려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규 시장 마감 미국 같은 경우 테슬라 뭐 실적 냈는데 실적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물론 시간에서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네네. 자, 하여튼 인펙이라는 기업은 현대차의 EGMP 확대에 EGMP. 따른 수혜, 네. ICCU라는 통합 충전 시스템 요 부분을 네네.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자, 또 하나의 기업 오늘 준비하신 게 있죠. 소문으로 들었어? 오늘 준비한 기업은 DY고요. DY.
DUI. 네. 이제 그 완전 자율주행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현대차와 연관된 새로운 종목들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세 개 정도 한번 꼽아보게 되면 DUI, 티라유텍, IA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DUI를 일단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현대차가 그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앱티브라는 회사와 2016년도에 모셔널이라는 합작 투자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한 40억 달러 투자를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LA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현대차 내 자율주행 차만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달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소위 말 네. 레벨 4. 이 부분인데, 일단은 그 레벨 3까지는 어쨌든 운전자가 직접적인 어떤 운전이 요구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운전을 하진 않습니다. 단지 악천후란지 그 기상이변이란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그 대외 변수가 없는 자율선 상황에서는 운전자 개입 없이 운전이 가능한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그 아우디가 2018년도에 A8을 생산하게 되면서 최초로 출시했는데, 중요한 건 60km 이하에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그 G90 이제 또 2022년 모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레벨3가 이제 장착이 되는데, 이게 고속에서도 이 레벨3가 가능하게 되면은 현대차가 최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 고속에서 이게 가능한지가 좀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레벨4 같은 경우는 여러 완성차 회사들이 개발을 했지만은 지금 실증 단계에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내년 출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 현대차가 독일의 TÜV슈드라는 그 인증기관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라는 점, 네. 여기에 좀 주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인증을 받았다라는 것들은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 실증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한번 주목을, 그래도 어쨌든 공적인 기관, 공적인 어떤 인증을 받았다는 부분, 물론 뭐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이지만은 공적 인증을 받았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의 그 리프트와 비아라는 그 차량 공유 플랫폼 회사가 있는데, 리프트라는 회사와 내년에 2023년에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그러니까 로봇 택시를 이제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뭐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현대차가 이제 UAM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성과를 내다 보니까 그와 관련 기업들을 관심을 가졌는데, 거기서 1탄, 그래서 DY라는 기업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DY 같은 경우 DY 오토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100% 자회사인데, 중요한 건 이 DY 전체 매출의 52%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핵심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Y 오토가 왜 부각이 되고 있냐면, 그 현대차와 센서 클리닝 시스템이라는 것을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센서 클리닝은 뭐냐면 그 자율주행차에 그 G90 같은 경우에도 라이다 센서가 두 개가 들어가고 카메라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라이다와 그리고 카메라가 완전 자율주행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흙이란지 먼지란지 이런 오염물질이 붙으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자율주행에 방해를 받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클리닝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하나는 에어 클리닝, 하나는 워셔 클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셔 클리닝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에어 클리닝 같은 경우는 2차 세척을 해주는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주유소 가면은 그 기계 세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계 세차에서 세척을 하고, 그리고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와서 에어로 이제 그 수분을 다 제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셔 클리닝과 에어 클리닝 두 개 다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에어 클리닝, 워셔 클리닝 합쳐진 이 센서 클리닝 시스템을 이제 현대차 자율주행 레벨4에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 레벨4 자율주행 차가 이 리프트를 통해서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은 여기에 이 부품이 장착이 되고 장비가 장착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DY라는 종목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이슈로 해서 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급등이고요. 앞으로 어쨌든 이게 출시가 되게 되면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자율주행 기대주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오늘은 DY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2,500억 정도 되니까 뭐 밸류에이션은 스몰캡이죠. 네, 비싸진 않고.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HTS 증권사의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열면은 거래소 소형 금융업으로 돼 있어요.
네, 금융업은 아니죠. 이제 지주사 네.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네. 원래는 산업기계와 유협기계 만드는 회사였죠. 그렇죠. 네. 기계가 맞는데. 종속사들이 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DY를 오늘 또 한번 공부해봤네요. 소문으로 들었어와 수급 프리를 도와주셨고요. 알파 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